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221장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께 피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새날, 새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2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도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롯이 머뭇거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롯을 끌어내시고 그가 요구한 소알에 머물도록 허락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롯의 가족을 돌보십니다.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말아 달라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소돔에서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언제나 구원을 동반합니다. 홍수 심판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홍해 사건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지체하는 롯을 재촉하시어서 하나님은 소돔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믿음이 결여된 그런 요청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과 구별된 의인이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분량은 갖지 못했습니다. 심판의 예고를 듣고서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소돔 가까운 성읍에 머물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그것을 보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롯의 부족한 믿음보다 더 크기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임박한 심판에도 롯이 지체하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이 심하게 부패하고 돌이킬 수 없으리만큼 악한데도 그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그 죄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노아 때처럼 롯의 사위들도 롯의 말에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롯 본인도 그 땅에 산업을 두고 발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악한 일들이 분초를 다투며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세상에 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롯이 요구한 소활성은 롯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욕망의 보루였습니다.
그는 소돔에 남겨둔 산업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가까운 성읍에 머물면서 그것을 지켜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악한 세상의 달콤한 혜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소알에 머무는 것은 몸은 떠났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아직 소돔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롯도 곧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죄악에 젖어 살아가지 않는 복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시사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 죄에 젖어 살지 않는 자 되게 하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십니다.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세속주의가 사라지고 세상에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땅에 교회들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을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죄악에 젖어 살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